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.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게 그게 무슨 말? 서현 씨, 설마 자금에 문제 생긴 거 아니죠? 진짜 그런 거 아니죠? 저거요. 저게 뭔데요? 이게 뭐예요?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? 서현 씨, 이거 직업정지, 계좌 동결. 서현 씨, 이거 다 뭐예요? 에? 미국 법원에서 저의 유산 상속을 막았다는 소리예요. 안 돼요. 내일로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. 차오가 생기면 끝장나요. 서현 씨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.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서현 씨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에? 서현 씨가 상속받은 재산이잖아요. 미국 중앙은행에서 보증한 거잖아요. 메이슨 그룹의 채권자들이 저의 부모님을 상대로 채무소송을 했어요. 메이슨 그룹이 매각된 후에 남은 부채를 갚으라는 소송이에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제가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 봐요. 되찾을 방법이 아직 없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재판을 해야 돼요. 승소를 한다 해도 몇 년 걸릴 거예요. 몇 년? 내일 당장 막아야 되는 돈이 300억인데 몇 년?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, 혜미 씨. 하지 마.